대통령님, 사퇴해 주십시오.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장일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나오는 이제 그 박동호 국무총리 설경구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을 때 했던 이제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대사가 현실에서 특히 이게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낸시 팔로시 전 미국의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쪽으로 설득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했다고 보도가 됐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만큼 총대를 맸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문제는 바이든으로는 트럼프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은 정말 안 된다라는 트럼프 포비아 같은 것들이 자진 사퇴론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누군가가 어떠한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결과가, 새로운 역사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과정에 더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겠다라고 재선을 셀프로 포기한 미국 대통령이 있을까요?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해리 트루먼이랑 린든 존슨입니다. 해리 트루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6.25 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잖아요. 해리 트루먼의 전직 대통령이 미국 그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정리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에 네 번이나 당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런데 1945년 이제 4선 대통령이 되고 그해 4월에 바로 이제 루즈벨트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그리고 그 4년 뒤인 1949년에 재선에서 성공을 해요. 그러면 두 번 다 한 거잖아. 그런데 루즈벨트가 4선을 하면서 만들어진 미국 수정헌법 22조 있죠. 한 사람이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라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트루먼 받질 않아요. 왜냐면 트루먼 때 헌법이 개정됐으니까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이 트루먼은 3선 도전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선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비주류였던 그 에스테스 캐포버 상원의원한테 한 4,000표 차로 진 거예요. 아, 이거 뭐 역전도 뒤에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상 현역 대통령이 이렇게 예비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자체가 그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해리 트루먼이 3월 29일 3선 도전을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한테 트루먼은 끝까지 이제 우리를 지켜준 은인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던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중공군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3년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트루먼 행정부 때 뭐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현역 기준으로, 이게 갤럽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로 폭락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있죠. 그러니까 린든 존슨 하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그 대통령직 승계한 게 린든 존슨입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도 대통령을 이미 두 번 하긴 했어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직 계승하면서 1963년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1965년 1월에 또 재선에 성공해서 1969년까지 한 4년 임기를 채워요. 그러니까 한 6년, 그러니까 5년 조금 넘게 한 거죠. 그런데 전 대통령직을 승계한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안 되면 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3선 각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1968년 1월 그때가 이제 한참 이제 예비선거 경선할 때인데, 요때 이제 베트콩들이 대대적으로 남베트남을 막 공격을 해요. 남베트남 수도였죠.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이 일시적으로 함락되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린든 존슨 지지율이 급락을 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때 당시에 반전주의자였던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한테 현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게 한 7-8% 정도 차이로, 여기에 또 충격을 받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날짜도 비슷해요. 3월 31일에 대선 재도전을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나빠지고, 그리고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재선을 포기하는 두 대통령의 모습이 은근히 또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해리 트루먼이랑 린든 존슨 모두 또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 악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근본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 악화 등등. 실제로 역사학자인 도리스 컨스 구디는요, 린든 존슨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의 야망보다는 국가를 우선순위에 두는 대단한 결정을 한 인물이라고 린든 존슨 대통령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은 정말 재선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것도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해리 트루먼이 재선을 포기한 1952년 대선, 그리고 린든 존슨이 재선을 포기한 1968년 대선에서요, 모두 민주당이 참패를 해요. 해리 트루먼을 위협했던 그 에스테스 키포버 있죠? 그 사람 대신에 애들레이 스티븐슨이라고 그 일리노이 주지사였던 사람이 후보가 돼요. 그리고 1968년에 린든 존슨을 위협했던 유진 맥카시 상원의원 대신에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휴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레이 스티븐슨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한테, 휴버트 험프리는 리처드 닉슨한테 참패를 당합니다. 정리를 하면 민주당은 여론을 자신들의 경선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나온 대타들도 상대 후보한테는 적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재선을 포기하는 시점이 달라요. 린든 존슨이랑 해리 트루먼 같은 경우는요,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경선의 초입부였던 3월에 출마를 포기합니다. 근데 바이든 지금 7월이잖아요. 민주당 대의원의 99%를 확보하고 사실상 경선에서 승리한 사실상 공식 후보잖아요.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후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이 미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긴 합니다. 물론 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바꾸고 싶으면요, 그 8월 19일이죠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곧대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은 그 민주당 의장이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새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방법이 있긴 하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의원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라고 결정하면 된대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미 대의원의 99%를 확보했는데 굳이 대의원들이 그럴 게냐? 그리고 후보 교체라든지 이 새 후보 지명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민주당 당원 당규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후보가 사망하거나 자진사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 후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교체하는 절차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 민주당이 이길까요? 공화당이 이길까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적은 있다. 그런데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후보직을 사퇴한 거지 그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대타가 나와도 막상 본선에서는 공화당에 참패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린다면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역사적인 결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것도 그거대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정도로 영상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미국 대선 또는 다른 나라 정치, 경제 이야기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아니면 지리 이야기, 아니면 현재 이야기 한번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요. 뉴스로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